경상북도에서도 농촌 지역을 찾아가 고령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 버스가 연말까지 운영됩니다. 농림 축산식품부 공모에서 문경시 문경읍과 마성면을 비롯해 상주시 화북면, 봉화군 춘양면, 그리고 구미, 성주, 울진 등 6개 시군의 10개 읍면이 최종 선정됐습니다. 경상북도는 경북대 및 대구 한의대와 협약을 맺고 농촌 지역에 돌며 양방진료와 침뜸 시술, 물리치료, 구강관리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.